유로존 위기는 이번 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스페인 은행권 구제금융 신청을 시작으로 그리스 구제금융 재협상과 EU 정상회담까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시간 25일 스페인이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구제금융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최대 1,0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45조 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이 예상됐지만 지원 방식과 은행 개혁 방향 등 세부 사항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하면서도 여전히 전면 구제금융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We knew that non-performing loans in Spain totaled 130 billion. So even after 100 billion, we were still short of 30. We know Spain's in a recession that could go on for some years. So we know that that book of bad loans is going to expand. 당초 같은 날 시작될 예정이었던 그리스 구제금융 재협상은 연기됐습니다. 재협상의 핵심 인물인 사마라스 총리와 라파노스 재무장관이 돌연 입원을 해 유럽 트로이카도 방문 일정을 미뤘습니다. 이 가운데 그리스 연립정부는 지난 주말 긴축 정책 이행 시한 2년 연장과 세금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재협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기존 약속을 뒤집겠다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한동안 그리스와 유럽 트로이카 간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은 28일 정상회의를 열고 유로본드와 은행 동맹 등 새로운 협약과 비전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27일에는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만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통큰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와우TV 뉴스 조현입니다.